네, 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영광군에서 제43회 영광군민의 날 체육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오현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제43회 영광군민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홀수년도는 체육 한마당으로 짝수년도는 문화 한마당으로 개최하는 영광군민의 날. 이번 군민의 날은 체육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명예군민 시상과 김준성 영광군수의 대회사, 이계호 국회의원의 축사를 거쳐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4일부터 진행된 행사는 영광 스포티움 경기장 및 보조 경기장에서 6만여 명의 영광 군민과 함께하였습니다. 26개의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은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장 및 경기장 주위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9월 5일 백수읍의 종합 우승으로 이틀간의 일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CNB 시민기자 오연정입니다.